자, 안녕하세요. 메가스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성경입니다. 자, 정말 오래간만에 캐스트로 만나는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이 이렇게 캐스트를 찍으러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한테 바로 그 시기가 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매해마다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계속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돼라고 하면서 계속 채찍질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걸 옆에서 선생님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리듬이랑 선생님의 리듬이랑 같아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힘들 때 선생님도 힘들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막 힘듦을 느끼는 건왜 그런 거냐면 1월부터 시작을 했거나 2월부터 시작을 했거나 아니면 뭐 3월부터 시작을 했거나 본인이 늦게 시작했으면 늦게 시작한 만큼 되게 조급한 마음으로 본인을 막 휘몰아쳤을 거야. 그냥 열심히 공부해 잘하지 못해 하면서 막 왔을 거예요. 그리고 6월 시험이 언제 끝났어? 그리고 벌써 이제 7월, 8월 막 이렇게 시간이 가니까 아, 좀 있으면 이제 그왜 숫자가 바뀌잖아요. 100이라는 숫자에서 좀 있으면 또 바뀔 거잖아요. 그렇지? 이런 게 눈으로 보이니까 이제는 결과가 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데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지? 이러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들 거고 독재 학원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힘들 때 됐어, 얘들아. 그지? 사람이랑 말을 못 하는 게 너무 오래되니까요. 자기 필기도구랑 얘기하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개하고 계속 얘기하든지 하여튼 사방팔방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본인이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곳에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막 자기 자신을 쥐어짜다 보니까 감정이 이제 극에 달할 때가 됐어요. 고3 학생들 마찬가지죠, 지금. 교실 안의 풍경, 여러분들이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죠? 공부할 사람과 안할 사람이 뒤섞여 있는 상황 내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이 본인이 어느 곳에다 방향을 둬야 하는지, 내가 이제부터 공부 시작한다고 하니까 또 잘하는 애들이 나 무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또 그렇다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공부 안 하자니, 나 그럼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오만 가지 생각에 다 드는 시기가 지금이에요. 제일 많이 힘들 때예요. 힘든데 힘들다고 말하면 죄 짓는 것 같은 기분 들 때도 지금이다. 엄마 아빠가 나 위해서 지금까지 뭐 해주신 게 있는데 내가 성적으로 보답도 못하고 감히 힘들다는 얘기를 해. 이런 거 본인이 이제 어른이 돼갖고 얘기할 때도 됐고요. 본인 스스로한테도 와, 너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도 성적이 안 오르냐? 다른 사람들은 성적이 막 빡빡 올라가는데 넌네 인생에서 지금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냐? 이렇게 막 지칠 때가 됐어요. 그걸 보잖아요. 선생님도 옆에서 보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 오지랖 넓어서 감정이입도 되게 잘 되잖아. 너무 안타까운 거야. 선생님 같이 이제 여러분들을 오래 봐온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지금 저기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아, 진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되는데,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기만 하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니까 주변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멈추고 싶은 거예요. 멈춘다고 답도 없어요. 답도 없는데 그냥 여기서 그만하고 싶은 거야. 멈추고 싶은 거야. 그럼 옆에서 선생님은 그러죠. 아니, 나한 발자국만 더 나가자. 나중에 선생님이 미워져요. 아, 진짜 선생님이 하는 거 아니라고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지껏 여러분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견뎌내서 물론 못간 사람들도 있어. 너무 마음 아프게 가슴 한 켠에 너무 아프게 못간 사람들도 있어. 물론 우리 인생에서 대학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단계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시험이잖아, 지금. 이걸 이겨내는 걸본 것도 있고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을 본 적도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너무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이겨냈으면 싶은 거예요.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 힘든 건 힘들다고 말하는 건 좋아. 근데 조금 더 가보자. 그래, 외롭다. 외로운 건 좋은데. 근데 조금 더 가보자. 그렇구나. 네가 너무 조급하구나. 힘들구나. 너무 복잡한 감정으로 이제는 감정이 막 좋았다가 싫었다가 자기 자신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구나. 그래, 그거 알아. 다 이해해. 근데 조금만 더 가보자. 선생님 굳이 얘기하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코치나 마찬가지잖아요. 감독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채찍을 휘두르면서 가지 못해! 하고 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때리는 건 오히려 여러분들이 스스로한테 너무 가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밖에 안 나왔잖아요. 저안 되는 거라니까요. 보시면 모르겠어요, 선생님. 너무 가혹하게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너네한테 안 된다는 말을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가 여러분을 잡고 있는 끈을 너무 쉽게 놔버리는 거예요. 목을 이렇게 막 조여오다가 이제 그게 너무 힘들어. 본인이 스스로 막 조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저 이거 그만할래요. 이러고 얘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만 더 힘내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는 기대가 되거든.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이 밝지 못하잖아요. 밝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야. 그게 얘들아, 색깔부터가 달라진다니까. 화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색깔부터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얼마나 밝아지는지, 뭐,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으로 그러잖아요. 뭐, 날개를 편다. 뭐, 날개까진 됐어요. 날개가 어딨어요? 개뿔 없지.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그 표정이 너무 예뻐지고, 너무 밝아지는 걸 선생님은 진짜 많이 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결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건 선생님 열심히 가르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해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와서 힘들어요라고 말하면 그래, 그래도 잘해보자 하고 위로해서 끌고 가는 거, 이거밖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결과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주저앉으면 선생님이 할수 있는 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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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못해. 네가 안 일어나면 일으켜 세울 수는 없다. 일어서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늘 얘기하지만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하루 종일 앉아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정말 말 그대로 책만 보고 있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인생에서 앞으로 더 많은 힘든 일도 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지금 상황에선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맞지?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인정받으려고 시작한 일 아니잖아요. 알아요. 인정받으면 좋죠. 칭찬받으면 좋죠. 근데 그 칭찬이 그 인정이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지금 주저앉지 말아요. 힘든 거 알아요. 조금씩만 더 걸어가면서 힘들다고 욕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계속 끝까지 가봐야지. 뭐가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많이 선생님한테 상담하러 오고 또 선생님도 현강에서 또 여러분들 인강에서 여러 가지 게시판 질문 같은 거 끝에다 여러분들이 딱 질문스럽고 조금만 할게요. 선생님 근데요. 이러고 한마디 한단 말이야. 그거 보면 선생님이 이제 알겠어. 아, 때가 됐구나.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왔구나. 요것만 넘어가면 이 더위만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는 다 자기들이 지금 해온 결과 있지. 요것만 잘 지나가면 해온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점수가 나올 거예요. 이것만 잘 버텨봅시다. 알죠? 버텨나가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고 선생님은 그 옆에서 질문에 답해주고 강의 열심히 하고 응원하는 것밖에 없어. 치어리더가 되어서 응원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고 가주면 그 결과를 내는 부분에 선생님도 같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많이 축하해 줄게요. 알았죠? 이제 곧 날씨가 바뀌고 이제 곧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갈 때가 될 겁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잘 버텨봅시다. 그냥 멍 때리고 있어도 괜찮아요. 공부하다가 너무 안 되면 그냥 멍하니 있어요. 이렇게 멍하니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머리가 쉰다. 알았죠? 맛있는 거 조금씩이라도 챙겨 먹어요. 알았어? 그렇게 해서 조금씩 자기 스스로를 갖다 다독다독 하면서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보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 같이 한번 결과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위로하는 때는 너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다는 거야, 아가. 알았지? 그러니까 이 힘든 걸 잘 견뎌내면 네가 원하는 결과가 꼭 올 거니까 우리 그거 믿고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보도록 하자. 아셨죠? 다음 캐스트에서는 조금 더 힘나는 얘기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할게요. 정리 잘 하시고요. 질문 게시판에 선생님 기다리고 있으니까 상담받고 싶은 거나 아니면 질문할 거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와서 선생님 찾아주세요. 알았죠? 게시판에서 봐요.